네,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오늘 심사합니다. 앞서 윤리특위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.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안 표결이 오늘로 밀린 겁니다. 당시 김 의원은 SNS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.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소위원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.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.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. 윤리특위가 오늘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됩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 제명은 지나치다라는 동정론이 일면서 실제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TV조선 박한솔입니다.